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트리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다크월드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랑에 마지 않는 토르 2편이 다크월드였죠. 네. 아, 토르 좋아하시는군요. 토르뿐만 아니라 네, 마블 영화 즐겨보고 있습니다. 네. 독특해요. 다크월드는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에서 제작된 최초의 완전 디지털 페달. 일반적으로 이제 아날로그의 왕자인데 원래. 근데 완전 디지털 페달이고요. 엄밀히 얘기해서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가 만든 페달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쿠퍼 FX4와 킬리 일렉트로닉스와 함께 개발한 이중 채널 리버브 페달이고요. 두 가지 브랜드가 콜라보레이션에서 공동 개발하는 다른 이펙터들과 비교하여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진 페달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이펙터에 두 회사가 달라붙어서 이름 같이 쓰고 같이 출시하고 공동 개발해서 제작을 하는 반면에 이 친구는 제가 설명드리면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다크월드는 두 가지 채널의 리버브를 제공을 하는데 다크 채널과 월드 채널이 있어요. 근데 다크 채널은 앞서 말씀드린 쿠퍼 FX의 도움을 받아 체이스 블리스가 조정을 해서 개발을 한 채널이고요. 홀, 플레이트, 스프링 세 개의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 월드 채널은 킬리 일렉트로닉스에서 개발을 했대요. 그래서 얘네 둘이 개발해 온 거를 하나의 이펙트에 담는 역할을 체이스 블리스가 한 거죠. 이게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체이스 블리스는 다듬기만 했네요. 그러니까 둘의 기술력을 그쵸? 담고 다듬고만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어마어마한 브랜드들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세 개의 브랜드가 유니크한 방식으로 협력해서 개발한 다크월드는 두 개의 리버브 채널을 합쳐 섬세하거나 풍성한 사운드부터 고장난 비디오 테이프 효과까지 무한한 공간계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독특한 페달입니다. 여러 체이스 블리스의 페달들처럼 이펙터 상단에 위치한 딥 스위치를 이용을 하게 되면 처음 들어보는 환상적인 사운드까지 완벽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 기능적인 부분 다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지는 세팅이 아니라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에서 제공을 하는 프리셋 위주로 사운드를 들려드릴 건데 딥 스위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또 밑에다가 편집해서 달아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풋과 한 개의 아웃풋, 한 개의 미디 인풋과 한 개의 익스프레션 CB 인풋 단자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다크 채널이고요. DK, 다크 채널 리버브의 DK 길이를 조절을 합니다. 보시면 모디파이라고 있는데요. 다크 채널 리버브에 비디오 카세트의 뒤틀린 사운드 등이 유니크한 사운드를 더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토글 스위치가 3단계로 네. 전환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모드, 쉼, 블랙 토글 이 토글을 이용해서 다크 채널 내 원하는 리버브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모드 모드는 쿠퍼 FX에서 설계한 리버브 사운드로 불안정하고 저하된 VHS ML 사운드를 제공하고요. 쉼 독특한 듀얼 패스 리버브를 제공하며 블랙은 오디오 재생에 따라 샘플링되고 정지되는 독특한 느낌의 리버브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쪽이 좀 달라라간 채널이에요. 네. 다음은 월드 채널 듀엘 월드 채널의 리버브 강도나 디케이 타임을 네. 조절을 합니다. 보시면 프리딜레이 최대 200ms의 프리딜레이를 제공하고 있고요. 좀 익숙한 이름들이 보이죠. 네. 스프링, 플레이트, 홀 토글이 있습니다. 좋죠. 이 토글을 이용해서 월드 채널 내 원하는 리버브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고요. 스프링 리버브와 플레이트 리버브, 홀 리버브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믹스, 리버브의 시그널과 드라이 시그널의 양을 조절하던 네. 너무 있죠? 톤, 이펙터 전체 톤을 네. 조절을 합니다. 보시면 여기 가운데 파라, 다크월드, 월드 다크 토글이 있어요. 순서군요. 그쵸. 이 토글은 두 채널이 모두 활성화된 경우에만 사용을 하고요. 파라 채널은 두 채널을 병렬로 설정을 해주고요. D2W나 W2D는 직렬로 채널의 순서를 변경을 해주는 거죠. 이펙터 체인 순서를 바꿔주는 그렇죠. 거죠. 저희가 처음으로 들려드릴 프리셋은 파일럿이라는 프리셋이고요. 월드 채널을 활성화해서 네. 쓰는 프리셋입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시죠. 네.
그렇죠. 오, 굉장히. 왜 파일럿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뭔 느낌인지는 알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은 노웨어라는 프리셋이고요. 이 프리셋은 다크 채널을 활성화시켜서 들려드리는 사운드입니다. 네, 들어보실게요. 이런 거구나. 이거 약간 효과를 쓰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월드 쪽이 조금 일반적인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고 이 다크 쪽이 좀 삼색이네요. 그죠 달나라가 있는 이제 드디어 두 개의 채널을 동시에 활성화를 시킬 거고요 딥 스위치도 조작을 하겠습니다 타임이라는 프리셋을 저희가 네, 시간이군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좋네요. 워시라든지 요즘에는 이렇게 듀얼 스타일의 리버브가 각광을 받는 것 좋은 같아요. 것 같아요. 앰비언트 사운드를 추가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제3세계 음악을 하든 아니면은 뭐 모던 락을 연주를 하시든 기호에 맞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맞아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이언트라는 프리셋을 자이언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이 매력적이네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약간 이런 건가? 이 거인이 소리 지르고 메아리가 아, 돌아오는 그런 느낌인가? 그런 느낌인가? 다음은 코마. 제일 저는 코마. 기대되네요. 기대되는 세팅입니다. 우와. 와, 뭔지 알겠다. 코마네.
빠지겠다 빠지겠어. 와 이런 그, 세팅이 되는구나. 이 이펙터는 리버브에 정말 A부터 Z 거기다가 기호 있잖아요 뭐 샵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더해져 있는 정말 종합 선물 세트네요. 그러네요. 정말 오 진짜 닮았다 근데. 네 멋있는 사운드를 연출해주고 있고 외관도 너무 멋있잖아요. 체스블레스는 그 항상 외관은 끝내주죠. 이 가격이 후덜덜해서 그렇지 꼭 하나 구입을 해보고 싶은 이펙터입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타크월드를 이용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 줄 평.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체이스 블레스는 언제나 대단한 녀석들이다. 자, 그 저희가 체이스 블레스를 처음 만났을 때도 되게 놀랬던 점이 여러분들 일단 그걸 아셔야 돼요. 체이스 블레스가 디자인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 이 다 똑같은 거 안에 일률적으로 같은 프리셋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안에서 얘들이 이거를 뭐 무슨 노브를 여기다 뭐 해야겠다 해서 이거 다 짜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기술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다른 타 회사들 보아도 아시겠지만은 물론 뭐 거기에 대표적으로 보스가 있긴 합니다만, 근데 보스도 사실 외관 큰 디자인이 같지 노브는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뭐 두 개짜리도 있고 네 개짜리도 있고 뭐 멀티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체이스 블리스 같은 경우는 이 일률적인 디자인 똑같죠. 안에서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좀 굉장히 좀 박수 쳐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강박관념이 좀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있겠고요. 저는 이렇게 한 줄 평 드릴게요. 위촉 오크로스 세 개의 브랜드가 천하 3분지계라고 그러죠.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다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냈고요. 정말 A급 브랜드 둘이 모여서 개똥 같은 이펙터 만들어낼 때도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역시 역신 역시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5 9.5 예 역시. 높은 점수로 갔다 옵니다. 저 처음에 10점 줄라 그러다가 9.5점 줬어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10점 줄러 가다가 사실 10점 주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다시 생각해보면 맞아요. 저도 그래요. 네, 맞는 것 같긴 한데 어디서 딱 걸리냐면 체이스블레스 항상 거기서 걸려요. 가격. 아 그렇죠. 가격이 있어요. 가격 때문에. 저는 될 핑계가 없었는데 은총 씨가 좋은 핑계 잘 대주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두근거리게 만드는 체이스블레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종류의 이펙터를 만날 것을 기대를 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